자, 첫 번째 키워드 역시 주간 증시를 복귀해 보도록 하죠. 역시 오늘도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한 번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이 정말 대단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키워드만 잡아서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럼 전문가님 먼저 이번 한 주의 키워드들을 쭉 한 번쭉 풀어주실까요? 네, 제가 이제 좀 장난기도 좀 있고 예. 또 뭐 주말이니까 주말 앞두고 이제 편안하게 좀 재밌는 키워드를 좀 뽑아올라 그랬어요. 워낙 네. 이번 주에 다들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셨을 맞아요.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그냥 무지개 연못. 무지개 연못이요? 네, 이건 좀 이따 물어볼게요. 제가. 이거 좀 궁금하네요. 네, 이거 잘 모를 거예요. 모르는 거를 갖고 오면 좀 네.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무지개 연못. 네, 그리고 2차 전지. 아, 그렇죠. 네, 뭐니 뭐니 하는 2차 전지. 분리막, 이것도 2차 전지에 들어가죠. 예. 분리막, 로봇, 네, 뭐 LNG. 그다음에 뭐 바이오 네. 계속 요즘에 시장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가장 핫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. 또 맞습니다. FOMC 그리고 이제 사막이라는 게 좀 있고 사막. 네 그리고 뭐 충전 뭐 다 아실 거고 충전 자주 언급됩니다 네. 요즘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이제 전국 아 예 네. 전국 화제죠 신세대다 또 1위 네. 그리고 이제 컴백 네 그리고 이제 러브콜 뭐 이런 단어로 좀 저는 한 주를 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예, 사실 키워드가 이번 주도 많기는 한데요. 2차 전지로 사실 너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전주보다는 키워드가 다소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하나씩 차분하게 좀 풀어내 보도록 하죠. 자, 전문가님 네. 키워드에 맞춰서 해당 섹터 뭐 종목들의 흐름 설명해 네. 주실까요? 차분해질 수가 없는 한 주였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무지개 연못이 뭐냐면 네. 개구리 왕눈이라는 만화 아세요? 저 어릴 때 뭐 자주 접했던 만화였는데 저는 뭐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, 네, 사실. 저는 재밌게 봤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예. 근데 이제 그 보면은 네. 그 왕눈이하고 아로미가 무지개 연못에서 있잖아요. 그거 노랫말 해도 등장하는 네, 그 무지개 연못이죠?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무지개 연못에 보면은 항상 그 날씨가 뭐 비 왔다 왔다 이러는데 이제 날이 좋으면 왕눈이랑 아로미랑 거기 가서 소풍하고 알콩달콩 뭐 이러고 친구들도 이러잖아요. 예. 근데 우리 현실에서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어디 뭐 놀러 가거나 이러면 또는 이제 그 아로미 저기 무지개 연못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리고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데 예. 매기 아저씨가 네,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. 네. 그래갖고 고성방가하고 흙탕 뭐 튀기고 예. 네, 술 마시고 소리 지르다가 가고 애들은 기분 좋게 놀러 왔는데 저 흙탕물 언제 빠지지 기다리는 거 그게. 이번 주 한 주연. 그래서 열심히 2차 전지 네. 보러 왔는데. 네.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잘 가고 있었어요. 우리 시장이 예. 그래도 지난 우리가 이제 한 두어 달간 전, 그러니까 한 4~5주 전에 보면은 막 흔들림이 계속 나오면서 내려갔다가 언제 이게 끝나나 해서 겨우 이제 뭐 급반전해서 뭐 다행히 올라가고 있다. 그때 이제 뭐 2차 전지가 잘 뭐 주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잘 주도하던 역할하던 2차 전지가 이번에는 좀 회방을 놓은. 한 주였지 않나. 예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무지개 연못 해놓고 2차 전지, 분리막까지 한 대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네. 오르는 그런 시그널들, 신호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재밌게 표현을 했잖아요. 우리 예. 또 토마토에 보면은 뭐, 건앵커님은 저한테 이제 신눈이 타고 뭐 이러고 네. 또 이제 재밌는 그 대명사의 분, 전문가분들이 많잖아요. 오래되신 예. 분들, 선생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에코프로 하면 네. 누구, 뭐, 그 다음에 또 뭐 포스코 하면 누구, 다 떠오르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하필 뭐 우리 이 토마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잘 가긴 잘 갔어요. 네. 그래서 다 좋았죠. 네. 그런데 걔네들이 너무 잘 간 거예요. 너무 네. 지나치게. 그래서 맥이라고 표현을 제가 이제 두 포스코 섹터, 예. 아예 섹터라고 합니다. 그냥 에코그룹 섹터. 네.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은 영향을 줬어요. 네. 왜냐면 이제 에코프로가 뭐 공교롭게도 또 이번 주에 그 뭐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하신 그 옛날 그 예. 박 이사님께서 토마토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작가님이시죠? 다시 한번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해보고 투자자분들이 그래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좋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돼서 그게 이제 좋은 영향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좋게 나온 것 같아요. 예. 물론 우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게 딱 맞물려진 거죠. 다른 쪽에 있었던 네. 자금들도 사실 너무 빨아갔죠. 네. 근데 좋은 거는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. 뭐죠? 이제 에코랑 포스코는 이미 잘 가고 있었고. 예. 근데 잠자던. 네. 거인 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였어요. 아. 그리고 LG 화학도 움직였고. 네.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.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셀 업체에서는 전 세계 뭐 세 개를 다 정상급의 업체를 갖고 있잖아요.
SK가 드디어 깨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노베이션.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. 네, 이제 흑자 전환한다. SK온이. 예.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더 앞으로도 SK 이노베이션은 더 봐야 되겠는데 물론 상장의 이슈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좀 보여준 것 같아요. 에코프로 그다음에 저 포스코 관련 네. 포스코 형제들까지 다. 그래서 그런 거는 좋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했었어요. 맞아요. 그렇죠. 그 에코프로가 40만 원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더 간다고 우리 고를 외쳤고. 근데 그쪽으로 또 쏠림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좀 시장의 돈의 흐름하고도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40만 원 이럴 때는 예. 에코프로가 혼자 독주를 하더라도 시장 그 움직이는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25조 뭐 30조 이렇게 막 거래 대금이 많아진 상태에서 이게 주목을 받으니까 그래 이거다. 그래갖고 100만 원인데 뭐 어때? 이래갖고 들어오는 분들. 맞아요. 근데 100만 원인데 120만 원 가고 150 가니까 거봐 이게 맞았어. 이러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막 쏠림이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 안 좋은 거는 그 쏠림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잘 가다가도 제가 기억하는 게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생방으로 이거 종목 진단 하시는데 수요일 1시 타임이었죠. 네. 제가. 갑자기 뭐 물어보시던 게 포스코 뭐 DX 이런 네. 거는 뭐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왔다 갔다 몇 그렇죠. 번을 했어요. 그런 게 이제 좀 막 변동성이 너무 커진 거. 예. 거의 물론 이 주식 시장이 갬블의 속성은 갖고 있지만 정말로 갬블 같은 네. 뭐 시장이 코인판이었죠. 뭐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. 네. 코스닥도 950에서 뭐 70이 떨어졌네요. 막 그러잖아요. 뭐 이런 게 이제 좀 안 좋은 효과가 났고 또 그 와중에 또 괜찮은 거는 이 에코프로 쪽만 움직인 게 아니라 아까도 SK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렸지만 정말 잠만 자던 네. LNF가 LNF 네, LNF가 또 올랐어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양극재만 계속 관심 받고 또 장비주에서 뭐 PNT 하나기술 관심을 받았지만 분리막이 관심을 잘 못 받았죠. 그렇죠. 네, 물론 이제 저는 WCP를 추천해서 오전 프로에서 이제 리뷰를 하고 뭐 그랬지만 예. SKIET가 바닥에서 올라와서 좀 잠잠했는데 또 하루 이틀 만에 뭐 20% 이상 급등을 하고 그 급등하는 거 네. 정말 놀랍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계속 좋아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이 섹터 종목들이 다 예. 움직인 거는 좋은 점도 있고 또 이 변동성을 너무 준 거예요. 이 시장에.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안 좋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. 조금 부담스러웠다. 이렇게 표현한 게 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것도 좀 좋은 거거든요. 그것도 시장의 한 부분이고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앞에 키워드를 갖고 2차 전지 분리막 무지개 모까지 묶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. 예. LNG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카타르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계속 조선주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. 배라서 늦게 가나 봐요. 뭐 이렇게 이제 재밌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. 카타르의 그 LNG 선 그 발주가 이제 사인만 거의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네. 2차 전지가 계속 주도하는 그 흐름에서도 좀 움직인 섹터들이 좀 있었어요.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이었거든요. 최근에 네. 그리고 또 움직일 때도 큰 폭으로 움직였었죠. 네. 그리고 이번에 한 40척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아. 네, 아마 제가 이제 오전 프로에서는 아예 종목을 콕 집어서 어젠가 말씀을 드렸어요. 삼성중공업이 예. 가장 이번에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하나로 인수가 되면서는 이제 첫 그 인수니까 그게 좀 긍정적으로 좀 된다. 그러면 당연히 LNG선 관련된 그 섹터들, 기자재들 중에서 움직이는 것들 항상 뜨는 게 있잖아요. 예. 뭐 한국카본, HST 엔지니어링, 네, 그리고 동성 파인텍, 예. 그리고 이제 뭐 일승이라는 이제 작은 종목들. 네.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이다 했는데 이제 정말로 막 주말 그러니까 오늘이죠 금요일 날 좀 움직임들이 좀 활발하게 좀 나오고 있었고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아주 정신없이 또 들어왔어요. 정말 네, 네 몇백만 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2차 전지 때문에 그 변동성이 나와도 좀 약간 주춤했어도 그렇게 밀리지 않고 버티다가 오늘 아예 또 그 상단에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. 상단에서 양봉을 한번 또 세우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선주들의 흐름이 있었고요. 예. 그다음에 조선주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계속 관심을 있게 좀 봐야 된다. 이제 좀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기대감도 많은 섹터잖아요. 그렇죠. 워낙에 네. 또 예전에 잘 갔을 때는 뭐 상한가 행진을 벌이기도 네. 했었고. 근데 이제 바이오가 이번 주에는 여러 이제 이슈들 뭐 박셀 바이오가 뭐 승인 받은 거 뭐 예. 그다음에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이전 주에 문석
캔서 문샷 예. 예, 그런 이슈들도 있고서 바닥에서 반응들이 많이 나왔는데 셀트리온 또 합병 이슈가 다시 또 부각되면서 제약이 네. 이제 또 좀 오르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는 그 다음엔 수급들이 아직은 제대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 바이오랑 또 연결된 뭐 일반 원래 제약 회사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네. 계속 환자가 은근히 늘어나고 있대요. 맞아요. 그 얘기가 네. 요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즌이 갑자기 뜬 거. 어제 말이죠. 네. 시즌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. 그래서 어제 더 재밌는 건 뭐였냐면 그 저희가 저번에 장난처럼 얘기한 신풍 이런 거 좀 신풍 축가고 신풍 제약이 와, 그 물린 분들 저 진짜 더 위에 있는데 예. 그래도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가 좀 나왔다는 건 정말로 그 회사가 뭔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좀 그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흐름도 보였고요. 사막이라고 표현했던 건 뭐냐면 사막하면은 가운데 뭐가 있잖아요. 오아시스. 오아시스. 네, 오아시스가 이제 그 상거래하는 업체잖아요. 아. 상장을 하다가 예. 철회를 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오아시스만이 아니라 이 하반기에 보면은 상장을 다시 추진하는 회사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. 이런 기사들도 좀 나왔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막 이랬어도 상반기에 한 40개 회사가 이제 40개 가까운 회사가 상장을 했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그 정도 이제 좀 준비한다는데 이 오아시스는 그 스펙하고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하는 그 우회로 한다는 얘기가 지금 기사화되고 네. 이제 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어소프트가 바닥에서 다시 꿈틀거립니다. 예. 이전에도 그 이슈가 좀 부각됐을 때 시간에서 상한가 가고 다음날 갭상승으로 올라갔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. 왜냐하면 FOMC가 우리가 이제 25BP를 다 예상을 했고 그 FOMC가 끝난 게 이제 키워드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예.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일 것이다 라고 그렇죠. 다 기대를 하게 됐죠. 게다가 뭐 예정은 네. 다 하고 있었고 이제 한 발 남았다. 네. 그 한 발 남아도 그러면 그건 끝이잖아요. 네. 네. 한 발 안 써야죠 솔직히. 네. 맞아. 그렇잖아요. 프로라면 옛날에 영웅본세 그 주윤발 지금까지 아껴두는 건가요? 그렇잖아요. 안 쏘는 게 낫죠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마지막이면 당연히 이제 성장주들 이제 금리 네. 인하는 올해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 올해는 안 해야겠지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. 네. 난 또 기대감이 생기잖아요. 그 관련된 또 뉴스들도 네. 나올 거예요. 그렇죠. 이제 그럼 뭐 네이버니 뭐 카카오니 이런 성장주들도 올라가겠지만 상장을 준비하던 회사들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내려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예. 또 그럼 부각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예.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키워드들이었고 그다음에 충전은 좀 재밌는 게 테슬라가 계속 그 주도해서 아군을 확보하고 있었잖아요. NACS 예. 방식으로 가는 그렇죠. 걸로. 그런데 현대차가 떡하니 네, 네, 뭐 하나를 딱 펀치를 던집니다. 네. 네, 우리는 충전소 만들겠다. 그래서 충전소에서 NACS, CCS 방식 다 하겠다. 네. 이래버리니까 이제 또 충전 테마가 좀 관심을 좀 받을 그 구간으로 오는 아직 시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예.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받을지는 다 알게 될 것 같고 뭐 유라테크, 에스트래픽, 대우플러스 이렇게 항상 움직이는 네, 항상 움직이는 뭐 휴맥스까지 해서 예. 그런 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또 예상대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. 네. 그렇죠? 하이닉스도 그렇고. 근데 그걸 다 예상을 했잖아요. 역시 다 시장은 네. 예상대로 가느냐, 예상이랑 빗나가느냐. 네. 근데 예상대로 되면 이게는 어차피 안 좋을 건데 네. 업황은 좋아질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기대를 했잖아요. 그렇죠. 안 좋을 건 네. 이제 끝이야. 그날 삼성전자 2% 올랐는데 네. 작은 형인 하이닉스는 와, 저 진짜 놀랐잖아요. 깜짝 놀랐어요. 10% 가량을 네. 올리더라고요. 요즘 시장이 이런 시장이에요. 그러니까 앞에 그 에코프로, 포스코이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런 게 좀 특징이었고, 그 다음에, 그 에코프로, 포스코 때문에 2차 전지 때문에 시장에 좀 흔들림 나올 때도 그래도 시장을 잡아준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엔터주인데. 엔터주. 네. 맞아요. 아까 그 정국. 네. 저는 솔직히 얼굴하고 이름을 이렇게 맞추는 걸 못해요. 누군지 몰라서. 저는 할 수 네. 있습니다. 저는 예. 진군밖에 모릅니다. 아, 예.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. 네. 근데 어쨌든 그분이, 그분이라고 표현해야겠죠? 네. 네. 1위 했대요. 빌보드. 빌보드에서요. 아, 저는 이런 게 대단한 것 같아요. 우리나라의 이 아티스트가. 네. 그러니까 핫샷 대비 그냥 바로 1위를 하는 거는 마이클 잭슨도 하기 힘들던 그런 거였거든요. 아니, 그래서 그런지 네. 엔터주를 바라보는 네. 시장에 대한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. 네. 국내가 아니라 이제 세계니까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엔터주 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광고 많이 찍고 이런 뭐 매출 어느 정도 나오면. 중소기업. 네.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데뷔를, 그러니까 뭐, 데뷔가 아니라 이제 컴백을 예. 빌보드에다. 그러니까요. 네. 또 뭐 아이튠즈에다 하고 뭐 이런 예. 세상이 온 거죠.
그리고 이러니까 이제 엔터주가 받쳐주는 것, 뭐 SM, 그다음에 뭐 하이브 또 JYP 또 컴백이라는 키워드는 네 컴백하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뭐 있지, 그다음에 뭐 트레저, 뭐 JYP나 뭐 그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8월, 9월 되면은 YG에서도 이제 또 나올 거고 뭐 예.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대되게 되는 그래 뭐 러브콜이라는 거는 또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이 신누닛 누닛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또 러브콜을 그렇죠. 받았어요. 이 신사건이 쏘아올린 작은 공, 아니, 큰 공인가요? 네, 눈이 큰 공이 됐네요. 의료 AI는 오늘도 그렇고 계속 네. 좋아요. 이게 아마존도 그렇고 AI 헬스케어에 관심을 갖는다.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관심을 갖는다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러브콜을 보낸다 해서 루닛이 또 좀 시무룩해진 그 주가에서 다시 강세를 보였어요. 이렇게 네. 되면 루닛이 이제 더 어디까지 간다 이거는 뭐 예측하기 좀 힘들어요. 솔직히 기대감으로만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. 이게 예. 이제 실적으로 잡혀야 되고 성과가 계속 도출돼야 되는데 물론 이게 테크의 개념과 바이오의 개념이 있는 회사잖아요. 종목이잖아요. 그러니까 솔직히 발굴하는 입장에서는 네, 한 30만 원 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단계가 비싸지 않다. 이제 여기를 좀 지지할 수 있다. 우리는 이 흐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게 아닐까. 앞으로도 좀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인 거 아니었나 이렇게 예. 보고요. 이렇게 이제 좀 키워드와 함께 맞춰서 한 주를 좀 돌아봤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이 시장 흐름 참 복잡하고 어렵고 다양합니다.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가는 이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? 모두가 이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자, 전문가님, 이런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? 네, 뭐 그냥 달리는 말에 올라타이저라는 말은 정말 많이 했어요, 네, 지금까지. 그거는 상승장에서 합니다. 아하. 근데 지금 상승장이 아니잖아요. 예. 네, 지금은 이제 바닥을 조금씩 다지면서 좀 희망을 품는 그 단계로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쏠림 현상에서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네. 차라리 주변 섹터를 좀 보는 게 나아요. 그러니까 아, 당장 지금 가는 거 말고. 네, 저희가 이 시간에도 그렇고 또 이제 오전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2차전지 놓쳤으면 안 가는 섹터 보라. 그러면 반도체, 지금 반도체가 돈이 들어와 있고 예. 자동차도 돈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네, 조선 돈 들어와 있다. 네. 그리고 이제 바이오도 돈 들어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랬더니 네, 2차전지가 좀 네, 시무룩해지고 이럴 때 물론 오늘 반등은 잘했어요. 근데 반도체가 어제 후반부터 좀 올라왔고 예. 조선주들도 살며시 올라오다가 오늘 또 일부 아까 말씀드린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뭐 관련된 회사들이 오늘 반등을 강하게 좀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이렇게 주변 섹터들을 계속 두루두루 보는 게 낫다 말씀드리고요. 그다음에 이게 어느 시점에 쫓아가도 상관은 없어요. 비싸다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. 근데 우리가 그 나중을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들어가서 대응만 잘하면 되겠죠. 어쨌든 쏠림 현상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거를 기회를 더 찾는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말씀 한번 팁으로 대응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던지는 마지막 한마디 오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. 네, 지금은 이 구간은 어떻게 보면 예. 혼란스러웠지만 어려운 시장은 아니잖아요. 올라와 있고 예. 근데 우리가 뭐 한 달 전에 봤을 땐 다 계속 떨어지니까 한숨 드시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진짜 힘들 땐 그때였고 예. 지금도 뭐 물론 힘들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시장에서는 뭐든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좋은 기업 찾아내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 되잖아요. 그래서 좋은 말씀을 제가 다른 데 어디 나왔던 얘기인데 긍정적인 투자자는 어려워도 이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잡는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팁과 연동화해서 말씀드리면 예, 아무리 뭐 다른 게 더 가고 내 게 안 간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다 주변을 좀 살펴보는 여유를 가지란 말씀을 한 번 더 우회적으로 이렇게 또 드리겠습니다. 네. 2차 전지만 주식인 건 아니죠. 여러분도 기회를 새로 또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위클리 투자 노트와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.